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2레벨 코스모스님 러시아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르마 프로덕션 용광로 제가 안 좋아하죠. 발키리로 탱킹을 해주고 다른 민시 나오면 같이 파이볼로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자이언트 해골이랑 같이 쏘기는 했는데 자이언트 해골의 체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파이볼로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로 같이 미니언 패거리와 같이 정리를 해주고 마법사는 희생합니다. 용광로와 고블린 오드머가 같이 쓰는 분이네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짤짤이로 데미지를 계속 주겠다는 뜻인데 고블린 오드머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레벨 고블린 갱은 감전으로 잡을 수 있죠. 일단 성공입니다. 호그라이더는 800까지 공격을 했고 파이어볼로 용광로를 같이 때려줄 텐데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엘릭서가 10이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한 대는 맞더라도 기다려주고 용광로 공격. 용광로 터지면서 왼쪽 프린세스 타워 체력 555 나왔습니다. 자이언트 해골은 다리를 건너오면 바바리 안으로 둘러싸서 방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해골 잡혔습니다. 저분은 지금 파이어볼을 엘릭스 정제소를 잡는 데 쓸 게 아니라 버바리안을 잡는 데 썼어야 되는데 이어듣고 용광로도 정리를 해줍니다. 화살은 견제하기에는 좀 약한 스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엘릭서 정제소 견제를 해주는데 지금 킹타워를 잘못 맞춰서 킹타워가 깨어났습니다. 견제가 조금 미숙한 플레이어인 것 같습니다. 왼쪽 포그라이더 띕니다. 555 타워를 깨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연장 가느냐 안 가느냐. 연장 가서 바로 깹니다. 러시아사는 코스모스님, 스파시버.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